창세기 9장부터 이제 9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끝났습니다. 온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따라서 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새 아들로 따라서 백성이 온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자,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나면서 다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노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너무나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 달라졌습니다. 인종도 달라지고,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왜 노아의 후손들이라면 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러냐? 그 다 유전자가 변하면 흑인과 백인은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결국 환경이 그런 이 자외선 노출이 많은 땅에서 살면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더 활발해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점점 피부도 검어지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그거는 이제 외부적 환경이고 내면적 환경이 자꾸 차이가 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쪽에 가까울수록 유전자는 이 노아의 유전자는 잘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내면적 환경이 두려움, 분노, 자꾸 이런 쪽으로 너무 조건적이 되고 그래서 변질되면 각각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런데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마저도, 이 홍수 시작 전과 홍수 시작 후가, 꼭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한다는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다른 채소들도 많이 심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마저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다. 그리고 취하여 근데 취하여 여기에 문제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거 좀 곤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취했으면 취했지 뭘 벌거벗었는지 그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의 조상이 된 함이라는 아들이었어. 함. 이제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진짜 벌거벗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 놓고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었던 모양이죠. 보고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형하고 동생. 형은 샘이죠. 동생은 야베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 우리 아버지가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그것도 하체를 드러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 함은 정말 도덕적으로 막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막대한 실망을 하고서는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샘과 야벳, 형과 동생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샘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이 노아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술 취해 가지고 그것도 하체까지 노출시키고 이게 노아가 그런 추한 꼴을 아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거는 확실히 뭐예요? 실수예요. 근데 노아는 그 참,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던, 순수했던, 그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를 할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이 아무도 없잖아. 인간이라고는 자기 8식구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참 한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 식구밖에 없으니까 노아에게는 그 600년 동안 600살을 살 동안에 항상 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인데, 와, 홍수가 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홍수도 무조건적 사랑이냐?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말안 듣는 사람들, 노아 식구, 여덟 식구 이외에는 다 홍수로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 노아도 좀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어떻게 홍수가 나서 이 노아의
여덟 식구 빼놓고 다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거를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아 홍수 그리고 이제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불로 다 죽어버린 것,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박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어떻게 홍수로 다 죽여버리고 일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질문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한단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 2부 세미나 때 노아 홍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한 강의가 그동안에 2부 세미나에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내일에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자꾸 같은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 옛날 그 유튜브에서 노아 홍수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직접 듣고 싶다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래서 255기, 254기 최근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쫙 보면 노홍수 나오는 기가 있어요. 자, 일단 그까지 설명하면 또 한 시간이 더 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아도 그 홍수를 당하고 착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 노아라는 사람이 그동안 했던 일은 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이었어. 근데 이제 그 상대가 없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고, 전파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 벌 줄 거다라는 식으로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그 당시 뭐 40대 후반 50대라고 합시다. 그때부터 진짜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얻어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래도 이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단 말이야. 그런 행복을 자기는 이때까지 느껴본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하고 맨날 율법주의적으로 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런 것만 가르치던 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나한테 뭐요? 화다 이 말이에요. 저도 꼭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 예. 네. 뭐 옛날에
의과대학 댕길 때 제가 맨날 했던 말대로 사람이 죽으면 뭐 썩어서 흙대버리면 끝나는 거지. 뭘 웃기지 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나이에 도달했다면 지금 너무너무 한심할 것 같아. 이제 흙댈 때가 다 됐구나. 그냥 흙대는 거예요. 조건적 기독교를 안 믿어서 지옥 갈 걱정은 안 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무신론자로서 뭐 흙대는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할일 없어. 나이 80에 할일 없어.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학적으로도 살리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깨닫게 해서 그 살리는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요. 그렇죠? 이게 복이에요. 정말 복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지금 내가 생각하면 그게 화로다. 화야, 화.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뭐, 지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쯤 뭐, 벤츠 굴르고 뭐, 그러고 있겠죠. 그래도 그게 뭔데. 오늘 그 이모네 식당에서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포르쉐 그 사이엔인가요? 그 차가 싹 들어오더라. 이야, 포르쉐 좋지. 그래서 이제 부인이 먼저 내려가지고 이제 운전자가 이제 빠꾸 해서 주차하는데 부인이 활발하더라고. 부인이 막 이래서 왔는데 차가 빠꾸해서 들어오는 그게 너무나 엉겨. 그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막 부인이 그래서 좀 운전을 누가 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부인은 상당히 젊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리는 기사 아저씨가 남편이요. 남편인데 이러고 내려. 야, 저거 포르쉐 저거 타고 댕기려면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등산복으로 입고 막 배낭도 입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여기 주정객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잘 오래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저보고 여기 코스가 험한가요? 아니요 뭐 등산화 없이도 뭐 주정경은 등산화 없이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힘든 코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정교육 가면 그 코스가 너무 쉽고 힘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끝나고 내려오면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여러분이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건너는데. 그렇죠? 이제 식당에서 먹고 쭉 와서 다리를 건너서 이제 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다리 거기 보면 맞은편에 절이 있습니다. 망월사라고.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뛰어 올라가는 그걸 반드시 합니다. 왜? 주정교 자체는 너무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리 근육도 좀 그러는 판에. 그래서 그 전혀 다리도 안 아프고 충분히 뭐 조금 뭐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누구든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남편은 겁난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부인은 또 가고 싶고 부인이 훨씬 건강하니까. 그래서 남편은 이 주정격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죠. 그러면 여보, 우리 한 30분만 들어갔다가 나올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300만 원짜리 소렌토 타고 그 주정격 완주할 수 있는 뭐예요? 그 건강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노아는 지금 현재로서는 산다는 게 큰 뭐예요? 의미가 없어진 거야. 사람이 살려면 어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없이 뭐 그냥 기계처럼.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에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방 식구들도 참 의미 있게 밥을 해요. 우리 현 선생도 의미 있게 이 센터를 돌보고 우리 진규도 이 좋은 강의를 다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활발하지 못하고 자꾸 유전자가 어떤 좋은 의미를 받아야 유전자 활발하게 켜지고 그러는데, 의미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어떻게 지겨워 이렇게 돼. 그럼 지겹다고 할 때 유전자가, 그 지겹다는 말은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전자에게는 의미, 뜻이 필요하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래, 내가 하는 일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의미 없어지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지면 이렇게 묘하게 술이 땡겨요. 그래서 노아도 그 정말 하나님께 충실한 노아도 아차 그 의미 없는 순간을 느끼면서, 야, 이거 앞으로 지금 이제 농사 시작하고, 이제는 할 일이 농사일밖에 없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노아 너는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그렇죠? 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빠의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공개했어. 그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누가 뭐 그랬대 그러면 막 특히 여자분들 바쁘잖아. 누가 다 막 그랬대. 그렇죠? 그거를 수다라고 부르는가요? 그래서 남들이 그 어떤 사람의 비리를 또는 실수를 다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함께 비판하는 재미를 참 고약한 재미죠. 그렇죠? 그런 재미를 누린다. 그래서 서로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남들의 실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거는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유전자를 그거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수다는 의미 있는 수다일 것. 그래서 저는 주정교 이렇게 같이 한 번씩 가면 좀 아까워요. 와, 유전자 결, 그런 멋진 그 경치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좀 멈춰서가지고 어떻게. 와,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거를 음미하고, 그거를, 자, 내 기억에 담으려고. 이야, 정말 어떻게 그림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근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비리를 어떻게 공개했어. 그럼 형하고 동생에게 공개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형, 동생, 우리 같이 아버지에 대하여 실망하자. 아버지에 대하여 실망했어. 실망했다는 것을 공개한다. 또 형과 동생도 실망하기를 원한다. 실망하기를 어떻게 바란다. 이 마음은 무조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그 충실한 노아의 세 아들도 이런 때가 이렇게 악령에 의하여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노아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이 아빠의 그 실수를 공개하고 싶어. 자, 그래서 이 함은 결국 이제 그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보다는 악령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더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실수를 비판하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바로 무선적 사고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실수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그런 조건적 생각이 이 함의 마음속에 악령이 성공적으로 넣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샘과 야벳은 어땠을까? 만약 그 형과 동생, 그래?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라니까! 가서 봐! 그럼 두 형과 동생이 와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령들은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사랑이 없어지도록, 그리고 가정 분위기를 조건적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을 텐데. 네, 그래. 자, 다행히 샘과 야벳은 아직도 안 변했어. 변질되잖아.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자, 샘과 야벳은 함의 말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그런 추한 꼴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시인은 했어. 그러나 시인은 했으나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싶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자기들이 덮어주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라고 아시겠어도 그 아, 이상고는 안 돼, 그 자식은 그런 거 안 해요. 그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와, 보세요. 어떻게?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뒷걸음. 왜 뒷걸음 쳐요? 안 보겠다는 거죠. 왜? 보면, 진짜로 보면 아버지에 대하여 실망이 되고, 또 보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식어질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싶어. 나쁜 것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어떻게 내가 보지는 않겠다. 왜? 보고 나면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방의 잘못을 본다는 것 그 자체부터 악령의 그 요구야. 또 보고 나면 그 나쁜 장면이, 실망스러운 장면이 자꾸 또 마음속에 어떻게 떠오르게 하는 것도 악령이 하는.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옷을 차에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에 어떻게 하체를 옷으로 덮었다. 덮었어. 옷으로 아비의 하체에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드러난 하체를 어떻게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네. 이런 것이다. 참 아름답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 이상구, 그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정말 아주 못할 짓을 했다. 이상구 박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도 인정해.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상구 박사가 뭐 사기를 쳤다고 이렇게 되면 어디에 나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와 이상. 그 자식도 역시 뭐 인간이니까 할 수 없지 뭐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상구 박사도 별거 없군. 뭐 그럼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뭐 이상구는 인간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재미삼아.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험담을 하면서, 이제 즐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험담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즐긴다는 것 자체가 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자, 그래서 이상구의 어떤 비리와 실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다. 이상구는 노아만큼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구 박사의 실수가 드러나버렸다. 이게 바로 이상구도 누구의 유혹에 빠져버려서? 악령의 유혹에 빠져.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악령에 속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술 취해서 이렇게 자기의 큰 실수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은 악령의 지배를 잠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도 그 악령이라는 술에 취해서 잠시 욕심이 나서 그렇게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했다. 그거를,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접근해 올까요? 그래서 이상구는 그런 짓을 해놓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질 하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그런 나쁜 놈 이상구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예.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런 이상구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그런 이상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구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게 돼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어떻게 더 넘치나니.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이상구는 이 세상의 그 욕지거리와 험담과 비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기, 그렇죠,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실까? 저는 샘과 야베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샘과 야벳이 한 대로 옷을 들고 어떻게 뒤걸음질 쳐서 그 옷은 뭘까? 그 옷으로 이상구의 죄, 잘못을 덮어주러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상구의 죄, 이상구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지. 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보지 않으시니까, 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네가 이런 짓을 했구나, 이상고. 나쁜 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마치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오셔서 그 참 창피하고 정말 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은 그 옷을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샘과 야벳 예수님과 성령님 이제 들고 뒷걸음질 쳐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옷을 옷으로 제 잘못을 덮어준다. 그 옷은 뭘까요? 자, 성경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죄를 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요? 가죽 옷을 입힌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3장도 여러분이 공부를 꼭 하셔야 돼.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이브라 이름하였다. 갑자기 아담의 아내의 본래 이름은 이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이름은 뭐예요? 본명은 여자. 여자가 본명. 여자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woman, woman, woman이란 말은 뭐예요? 남자로부터 나온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woman, out of man,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 여자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자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3장 20절에서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은 이브야. 아담이 뭐 심심해서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를 알려면 그 이브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이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 생명의 어머니. 이렇게 보면 산자의 어머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산자. 이제 산자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자라는 말을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몸을 통하여 마리아에. 그 마리아가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 이분은. 하여튼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산자이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왜 아담이 그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그래요?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흙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왜? 너는 나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렇죠. 선악과를 말 안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을 떠나버렸다. 그런데 나는 너를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생명을 떠나버렸다. 즉,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렸고, 그 사단이, 뱀이 넣어준 조건적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결국 죽음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듣고 아담이 정신이 번쩍 들어. 아, 우리가 참 비참한 짓을 했구나. 그런데 쫙 그까지 들어온 하나님 말씀의 내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뭐예요? 뱀, 사단을 그 머리를 깨고, 그렇죠?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후세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여보, 당신 이제 당신 여자지. 그런데 그 당신을 통하여 여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나는 믿어.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이 바로 뭐예요? 이름 바꾸는 행동이에요. 당신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야.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이브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한 하는 거.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자, 여기 이제 옷이 남다. 옷, 가죽 옷, 가죽. 그런데 이 옷은 옷은 그 가죽 옷이라면.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는 뭐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것은 양 가족옷이다.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상징하는 양을 죽입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는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아,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입혀주신다?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 옷을 의의 옷이라고 부릅니다. 의의 옷. 의의 옷. 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옷. 그렇게. 네. 그래서 의의 옷. 그래서 옷을 탁 입혀주고, 너는 내가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제는 너는 산자다. 죽은 자가 아니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뭐예요?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참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는 자. 아시겠죠? 자, 네, 그 좀 더 해놓고. 자, 그래서 이상구가 그 절망 속에서 그냥 죽여버릴까 보다. 이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의의 옷을 가지고 와서 탁 덮어주면서 이 세상은 너의 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겠지만 나는 너의 죄를 다 뭐요? 용서했다.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댕기면서 댕긴다고 하면서 그 교인 중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 정말 성경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는 얘기야. 그러나 그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셈과 야벳이 노아 아버지에게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아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온 세상이 나를 험담하고 비판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샘과 야벳처럼 성령과 예수님은 오셔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악령은 우리를 실수를 하게 하고서는 너는 이제는 뭐예요? 액수야. 절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요.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깨보니까, 노아가 참 자기가 한심한 실수를 범한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어떻게 그 옷이 덮여 있을까? 그 옷은 자기가 자기를 덮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가 덮었냐? 이래서 다 나중에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덮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함이 얘기를 해줬어. 그 함은 공개한 거야, 형제들에게. 그때 노아 아빠는 정말 비통했습니다. 왜 비통했을까? 네. 이때 아들들의 나이도 거의 한 400살, 500살 됐대요. 홍수가 난 게 600살 때 났으니까. 자, 그래서 노아가 이에 가로되 가나안. 가나안은 함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아닐 것 같아. 이게 번역이 잘못될 것 같아. 왜? 노아는 자기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아니, 함이 나가서 무슨 공개했다고 해서. 함, 이렇게. 자, 원하노라? 이거 한 번, 이 번역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나? 예. 네.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따 하고. 또, 노아가 말하기를,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뭐예요? 종이 되리라. 입니다.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야벳.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득해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함은 그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원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영어 성경 여기는 어떻게 했나? 예, 케인안 함은 shall be his servant. Cain and be his servant. 원하노라라는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입니다. 왜? 왜 종이 될 것이다? 에요. 결국 그 조건적으로, 함처럼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맨날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네, 벌 주고, 네. 그러니까 유전자들 끄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원칙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어떻게? 더 건강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사는, 함의 자손들은 자꾸 어떻게 뒤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새끼가 내 실수를 공개했으니까, 종이 돼버려라는
노아가 그런 인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원한다, 원하노라라는 그런 번역은 저는 받아 큰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동안에 이런 노아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세상은 다른 이 세상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 그럴 때 우리는 참 푸근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햄이 그 악령의 유혹에 넘어가서 받아들인 조건적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폐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그래서 결국은 각각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을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요. 조건적 사랑은 우상신들의, 가짜 하나님들의 그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더 깊어지시고 또 깊어져서 정말 야 하나님의 사랑 정말 좋은 거다. 정말 내 유전자가 점점 켜진다. 이런 과정의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하고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또 조건적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처럼 실수를 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함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수해서 절망 속에 정말 신음하고 누워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덮었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는 이제 내가 의인이라고 여겨준다. 그래서 너도, 너 자신도
의인처럼 여겨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아들, 내 딸이 되었다. 이제 너의 마음속에서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정말로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약속,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을 성령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더라도 악령이 들려주는 그 조건적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 또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끝까지 치유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